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과학논술 담당 유홍선입니다. 자, 지난번 강의에서 역시 합격 생명과학논술, 그러니까 우리가 경희대학교 대비, 경희대학교 11월 16일 날 이제 논술 100%, 물론 이제 내신은 별로지만 이제 수능 최저 학력이 있겠죠. 그래서 2024학년 기출문제의 큰 2의 2번. 자, 여기서 이제 섭퀘스천 두 개, 즉 세트 문제가 두 개 있는 것 같고 풀어보도록 하죠. 자, 말씀을 드렸지만, 자, 생명과학 논술은 이제 우리가 그 의대 논술 중에서 생명과학 논술을 보는 대학이 꽤 많죠. 물론 선택이지만 뭐 물리 선택할 수 있고 화학을 선택할 수 있지만 생명과학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아주대 같은 경우 또 이런데, 그다음에 서울대에 나온 그 생명과학 면접 문제 MMI 그런 거를 다 보면 거의 뭐라 그럴까? 문제가 서로 비슷비슷한 게 이제 2년, 3년 동안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연계시켜서 공부하는.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11월 16일 날 수능 끝나고 다다음 날입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죠. 수능 끝나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고, 이제 우리 7월 초 이제 방학 강의 이미 시작한 학생도 있고요. 그래서 대치동 본원, 서초 방배원, 자, 저는 유홍선 연구소장입니다. 자, 최정예 의대 생명학 도술 만점을 위해서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올 패스 고3 재수생. 자, 논술 성적 100%입니다. 기출문제 2의 2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논술 우수자 전형. 자, 의과대학, 의예과 15명. 한의학과는 이제 과학논술이 아니고 언어논술이고요. 그 다음에 치의예과 많죠. 11명. 약대, 한의학대, 약과학대 이렇게 많이 많은 학생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능 최저 3개 영역 합이 4. 예, 요거를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 이제 개인별 첨삭하고요. 논술 11월 16일 날 논술 100% 전형. 자, 경희대학교 2025학년 전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2023년 문제를 보면서,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우리 논술 우주자정에 수리 언어 논술 하시는 분들, 또 과학 논술 하시는 선생님들이 쭉 되어 있고요. 여기 대학별 기출 연계들 되어 있다. 특히 특설 과정을 보시면 한의대, 약대, 수의대, 또 특히 수리 논술 상당히 중요하죠. 과학 논술도 중요하지만 수리 논술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은 뭐 여기선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2의 2번 작년도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과정에 생명과학 1은 앞에, 요 2의 2는 반드시 생명과학 2인데 그렇게 어려운 생명과학 2는 아니에요. 하지만 유전자 조절 과정이라든지 뭐 저당 목표나 이런 걸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여러분이 습득하고, 여기서는 이제 생식과 유전, DNA,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샤가프의 법칙 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반보존적 복제. 이 반보존적 복제는 다른 대학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5분 동안 시험을 보시는 건데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 답하시죠. 40점짜리 문제죠. 앞에도 마찬가지로 다. 생식과 유전은 생물의 특징이다. 자,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생식과 유전을 한다. 그렇죠? 생식과 유전을 안 하면 멸종되겠죠. 자, 그래서 생식은 생물이 자손을 만드는 현상이며, 유전은 생식 과정에서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다. 자, 라. 세포의 유전 정보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DNA가 복제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 그 우리 간기에서 뭐 S기, 뭐 그다음에 G1기, G2기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DNA 복제되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DNA 복제 방식의 모델에는 보존적 복제, 반보존적 복제, 그다음에 분산적 복제를 들 수 있으며, 여기 보면 사람이 나왔죠? 메셀슨, 스탈. 이 DNA 복제 실험을 통해 DNA는 반보존적 복제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제시문. 마, 핵산의 DNA는 인산, 당, 염기로 구성된 뉴클레오티드 또는 뉴클레오타이드로 기본 단위로 하며, 그 염기에는, 자, D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아데닌과 타이민, 그 다음에 반보죠. 구아닌과 사이토신. 그래서 아데닌의 수는 타이민의 수와 같고, 구아닌의 수는 사이토신의 수와 같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샤가프의 법칙이죠. 샤가프 법칙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NA 분자 구조는 두 가닥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이 반대 방향으로 서로 마주보면 염기서열의 상보적 결합을 통해 나왔던 이중나선 구조다. 그래서 한번 잠깐 그려볼게요. 자, 우선 인산, 당, 염기로 된 거 PI. 자, 이게 PI가 원래 H3PO4예요. 그죠? 우리 몸에 인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인. 요걸 이제 인산, 그 다음에 오탄당, 여기 염기, 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인산, 당, 염기. 이건 뭐 고1 과정에서 배웠어요. 그죠? 이 염기에 이제 DNA 과정. DNA는 여기 말 그대로 여기 산소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산소가 없어졌죠. 그래서 산소가 없어졌다. 디옥시리보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DNA 구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염기가 서로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서로 이제 얘기 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데닌이다. 그러면 요거에 아데닌은 이중 결합을 통해서 자 요렇게 타이민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여기 다시 예. 뭐 이제 요건 생토 내용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3에서 5, 3 프라임에서 5 프라임 가는 거 요거까지 다 기억하셔야 돼요. 약간 삐딱하게. 예. 자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하나 더 자 인산 당 그럼 요번에는 요걸로 할까요? 예. 요건 요번에 우리 구아닌으로 할게요. 그럼 구아닌은 삼중 결합을 하는 시토신 또는 사이토신이 돼 갖고 예.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수소 하이드로젠 본드지만 나머지는 다 이렇게 뭐 공이 결합을 해서 연결을 해 갖고 이 바깥에는 바깥이니까 뭐예요? 이렇게 이중 나선이 돼 있는 과정을 보셨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반분열죠. 그래서 결합을 통해서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트리플렛 코드를 이용한 정말 말 그대로 양자 컴퓨터를 능가하는 예, 그러한 메모리 기술을 갖고 있는 대단히 뭐랄까 과학적이고 정말 막 말 그대로 신들이 봐도 정말 잘 만든 이런 예, 우리가 디지털 기술이죠. 이런 기술이 우리의 세포 속에 DNA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세포 핵 속에서 이것이 풀리면서 한 가닥이 풀리면서 어떻게 되죠? RNA가 복제되고 타이민 대신에 유레이실로 바뀐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에 대한 내용을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 볼게요. 이제 이 지심은 다 말을 읽고 다음 논제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다음은 서로 다른 두 종의 대장균 기억과 DNA에 대한 답. 우리 몸에는 상당히 많은 대장균이 있죠. 자, 제가 70kg면 약 7에서 8kg가 몸속의 대장균입니다. 그 중에서는 유해한 대장균, 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대장균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닌데, 자, 대장균을 이용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단일 크론 항체라든지 이런 거 이제 특히 유전공학에 대한 문제들을 탁 외우셔야 돼요. 자, 아무튼 대장균 기억과 DNA에서 DNA를 추출하여 한 가닥의 염기 조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다. 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한번 쭉 읽어보세요. 대장균 기억에는 아데닌이 27, 구아닌이 30, 사이토신이 24, 타이민이 19 이렇게 되어 있죠. 대장균 B에는 자, 19, 36, 22, 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숫자 개념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염기조설. 그 다음에 실험 2, 대장균 기억과 니은의 배양 과정을 생장 곡선을 분석했어요. 자, 1. 대장균 기억과 니은은 질소, 정상 질소죠. 포함된 영양 배지의 여러 세대에 걸쳐 충분히 배양하였다. 2번 동일한 기체수 자 1000개씩이요 대장균 기억과 니은의 N14가 포함된 영양 배지에 각각 4시간 동안 배양한 결과는 그린 것 같았다 이렇게 써요. 근데 보니까 대장균 기억이 예, 거의 몇배 개체수가 오 상당히 많죠 그죠 여기 보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동일한 개체수 1000개 속에 대장균 기억과 니은의 N15는 이제 말하면 동위원소죠. 방사성통유 추적자, 트레이서클라는 포함된 영양 배지로 옮겨 이렇게 숫자를 찾았다. 그래서 대장균 기억이 몇 배? 훨씬 많죠, 그죠? 자, 이걸 보고 실험 1에서 분석한 가닥의 상보조 가닥의 아데닌 사이토신 값을 대장균 기억과 니은을 각각 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돌연변이 고조단이 아까 얘기한 무슨 법칙? 샤가프의 법칙. 샤가프를 자 샤가프는 뭐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오스트리아 사람으로서 이 그 샤가프 법칙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막 아데닌의 수는 타이민의 수와 사이토신의 수는 구아닌의 수와 같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왓슨과 클리크가 그걸 이중 나선 구조를 DNA를 만든 게 최초의 우리 유전 공학의 가장 기본의 틀을 설명하신 분이 바로 샤가프입니다. 그래서 샤가프의 법칙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뭐 샤가프의 법칙에 의해서 써도 되지만 아무튼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 되죠. 자 그래서 채점 기준 보시면 생명의 특징이 유전을 위한 유전 물질 DNA 구조를 성분을 해야겠죠. 근데 유전 구조를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아까 뉴클레오타이드 그다음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그다음에 상보적 결합을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선 구조 왜 나선 구조 됐을까요? 바로 디옥시라는 뜻을 설명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한 염기 조성을 바탕으로 상보적 가닥 염기 조성을 계산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C 값을 정확히 계산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DNA 구조가 폴리뉴클레오 두 가닥 상보적 결합을 통해 형성된 사실. 정확히 논술하면 돼요. 오히려 생투 내용이 생원 내용보다 더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생투를 안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걸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시 한번 볼게요. 대장균 기억과 니은 상보적 가닥에 해당되는 아데닌과 사이토신의 값은 자, 49와 59죠. 자, DNA는 아데닌과 타이민.
그 다음에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상보적 결합에 만들어지는 이중나선 구조고요. 아데닌과 타이민은 이중수소 결합, 사이토신과 구아닌은 삼중수소 결합. 근데 생물에 따라 비율이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상보적 가닥의 염기서열을 알 수 있다. 자, 논제의 각 대장균 상보적 가닥의 A 플러스 C의 값은 대장균 중 DNA T 플러스 G의 값과 일치한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무슨 샤가페 법칙을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 숫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실험 2에서 자, 3회 과정 배양부 대장균 기억과 니은은 자, 질소 14로 구성 DNA 가닥을 가진 개체는 각각 전체 개수의 몇 퍼센트인지 구하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문제 제시되어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거기 생명 곡성을 통하면 되죠. 개체 수가 2배 되는 시간을 정확히, 아까 말, 2배 되는 시간.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개체 수가 2배 되는 시간. 예, 봐야겠죠. 그쵸? 예. 자, 그래서, 예. 일단, 2의 1. 각 대장균에서 DNA 가닥 중, 자, N14 염기를 가질 수 있는 개체의 비율을 최소한 최저 배양 시간에 세대나 개체 수로 계산하여, 이제, 그, 아까 얘기했지만, 16분의 2나, 그 다음에 8분의 1, 또는 요거를 퍼센테이지로 해서 8분의 1, 12.5%. 대장균 리은 4분의 2나 2분의 1에서 50%라고 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의 2는 대장균에서 DNA 가닥 중, 자, N14 염기를 가질 개체 비율을 세대간 반보존, 여기 반보존적 복제에 의생된 DNA 가닥 구조와 구조에서 N14 염기를 가질 수 있는 비율에 대해서, 자,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16분의 2 또는, 네, 2분의 1, 요거 전부 다 적용해서 답을 하시면 되겠죠. 문제 자체는 표에 있는 거 그대로 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느냐. 그러니까 핵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논술 제가 꽤 오래 강의했지만, 실제로 과학 논술 중에서 가장 언어적으로 잘 풀었어야 되는 과목이 바로 생명과학입니다. 물리나 화학은 그냥 시계 대입해갖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하면 돼요. 하지만 생명과학은 논리적으로 말 그대로 기승전결 해갖고 무슨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과학 논술은 진짜 논술답게 쓰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2번 생제곡성에서 대장균 기억은 1시간에 2배의 개체수로 니은은 2시간에 2배 맞죠? 네, 그래서 N14의 성장의 모든 개체 DNA를 N14가 가지고 대장 기억과 니은을 N15 자, 동위원소로 옮겨 4시간 배양했어요. 그랬더니 기억은 4세대를 대장균 니은은 2세대 거를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답하면 되고, 그래서 원래의 DNA 가닥을 주행으로 새로운 가닥이 만들어지는 반보존적 복제에 의해서 복제된 DNA 가닥 중 N14로 구성된 DNA 가닥을 가지고 있을 개체는 기억의 경우 아까 뭐죠? 예, 12.5%, 니은의 경우는 50%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답은 쉽습니다만 그래프를 보면서 해설을 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2024학년도 경희대에서 치렀던 의과대 생명과학 논술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하지만 경희대 간다고 해서 경희대 문제만 풀어서는 안 되겠죠. 아주대 먼저 풀어야 되고, 또 다른 학교 또는 그 MMI 준비하는 그런 상태, 또 서울대학교 심층 면접 문제 같은 것도 풀어보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2024학년도 생명과학 경희대 논술 생명과학 1, 2번 큰 2의 1, 2번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